안녕하세요. 레벨 1 1주차에 있는 컨트롤러 자동차를 만들어 봤습니다. 조립 방식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반적인 로봇 교구와는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끼울 텐데, 이렇게 하면 연결이 돼요. 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빠지고요. 굉장히 독특한 결합 방식을 가지고 있죠. 이 컨트롤러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코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1주차에 만드는 로봇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건 시작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정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정지 사이에 내가 원하는 동작의 블럭을 사이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이 블럭은 딱 봐도 이 그림이 수상화가 잘 되어 있는데요. 모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이 블럭을 사용하게 되면 모터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때는 어떻게 하나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코드 블럭이 또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 경우에는 화살표를 보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을 가지고 모터의 회전 방향을 정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순서대로 쌓으면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 이거를 컴퓨터 과학에서는 순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컬러 스캐너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스캐너에 있는 빨간색 버튼, 빨간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코드를 입력을 해주고, 자, 입력이 다 되었으면 컬러 스캐너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모터가 회전하는 방향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이 다 되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